일단 콘크리트에 대한 특성을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인장 부분과 어떤 압축에 대한 거동 자체가 예, 서로 상대적으로 항복 강도가 다르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철근으로 어떤 인장에 대한 항복 강도를 예, 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리미트를 조금 더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콘크리트만을 갖고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보통 한 압축력에 인장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철근을 넣어서 보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내화성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일반 건축물들에 보통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또 궁합이 하나 좋은 게 이렇게 온도 팽창률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떤 철근과 콘크리트가 팽창률이 같다 보니까 예, 어떤 저온이라던가 고온에서도 사용성이 굉장히 범용성이 높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내부에다가 이제 레인포스먼트인 이 철근을 넣게 되면은 이 철근 자체가 콘크리트 안에 콘크리트 하니까 굳는 과정에서 뭐 수화열 같은 것도 발생을 하지만 철근에 부동태 피막이라는 거를 예,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녹 같은 것들이 예, 방지를 할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 강도가 비교적 큰 편이고요. 뭐 중량이 무겁고 진동, 지진, 외부화 중에 굉장히 저항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기초라던가 옹벽, 댐 구조모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자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인장과 압축에 대한 거동에 대한 부분의 리미트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오는 설계 부분에 좀 한계가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성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무게에 비해서 강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조나 보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내부 결함 같은 것들이 비파괴 검사 같은 걸 하자면은 예, 검사 자체가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학적 거동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균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인장하고 압축 거동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 인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성이 성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균열 자체가 어떤 콘크리트 내부로 전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균열이 어떤 하중에 대한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서 빠르게 파괴가 됩니다. 인장의 경우에. 그래서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어떤 하중 방향에 대해서 직각이 면이 벌어지게 하는 균열을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타입 1의 개구 모드라고 해서 오프닝 모드의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축 거동을 보자면은 압축 거동한테는 인장과는 다르게 파괴 배정률이 보통 한 1000분의 2 또는 1000분의 3 정도 사이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정도가 되죠. 그런데 요때 보자면은 어떤 파괴 배정률 이후에 급격한 부피 팽창이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재료에 대한 부피, 토탈 부피는 증가는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재료 내에서 넓게 이제 균열이 이런 식으로 균열이 발생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균열이 직접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균열을 사이에 마주보고 두 면이 이렇게 인플레인 내에서 예, 서로 미끄러지면 발생하는 게 이제 슬라이딩 모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웃 오브 플레인이라고 해서 면외 바깥쪽으로 예, 벌어지는 거를 이제 3라고 해서 티딩 모드라고 하는데, 사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균열 자체의 방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거동 자체가 있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열에 따른 어떤 리미트에 따라서 어떤 선형탄성 거동을 하는 구간과 그다음에 소프트닝이 발생하는 구간, 그다음에 균열이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균열이 불안정에 증가해서 결국에는 어떤 파괴 시점을 넘어가서 어떤 하중 자체가 응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예, 끊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특성 이외에 콘크리트의 좀 추가적인 특성을 더 부가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순수 기본적인 압축력
하에서 어떤 콘크리트가 쪼개지면서 기본적으로 파괴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압축 강도는 인장 강도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함수 관계 어떤 형태를 사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 균열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을 제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의 특성 때문에 철근을 넣게 되고 이 부재에 대한 강성이 인장 강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어떤 전단 강도 자체가 콘크리트 인장 강도에 직접적으로 비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듯이 이렇게 프리스트레스라는 거를 설계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LNG라던가 원자력 발전소 같이 인장력 때문에 사용성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 쉽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센터점을 어떤 철근으로 보강을 해서 약간 전체적으로 이 리미트도 양쪽에 인장 압축을 리미트도 키우면서 프리스트레스 걸리면은 이 센터점이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특성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사실 요 특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시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기본적인 서적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린 거는 해석에서 좀더 유용하게, 관점을 좀 놓고 보고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